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공부부터 예체능까지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다. 어, 그래요? 게다가 문종은요. 네. 잘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아이를 뭐라 그럽니까? 아! 어! 엄친아! 아, 그렇죠. 엄친아. 이렇게 귀하디귀한 아들이 결혼을 한다. 자, 그러니까 이 상대가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오, 맞네요. 세종은요, 무려 3년이나 며느리감을 고르고 고르고 또 고릅니다. 자, 그렇게 신중하게 고른 문종의 배필이 바로 군대 최고 지휘관인 정삼품 상호군 김호문이란 인물의 딸이었습니다. 자, 그녀는요, 세자인 문종과 결혼하면서 세자빈이 되었고요. 세종에게 휘빈이라는 호를 받아서 휘빈 김씨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조선의 국모가 될 자리에 오르게 된 휘빈 김씨.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불과 2년여 만에 파탄나고 맙니다. 대체 그 2년여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희빈 김씨의 결혼 생활은 초기부터 행복과는 좀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인 세자가 아내인 희빈 김씨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 이거 제일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아내에겐 무관심하면서도요, 몇몇 궁녀들은 또 가까이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희빈 김씨의 그 심정 상태는 어떨까요? 불행하죠. 그런데 세자 문종과의 그 부부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만약 빨리 자식을 낳았다면 아마도 그 희빈 김씨의 지위는 안정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 이 희빈 김씨에게는 자식을 낳을 기회마저도 없었습니다. 당시 관행으로 대체로 이 성년으로 간주하는 15살 봄에 합방을 합니다. 희빈 김씨와 결혼할 당시 문종의 나이는요, 15살이 아니라 14살이었습니다. 아직 한 살 부족한 거예요. 게다가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 자, 이쯤 되면 이제 합방이 이제 가능해지는 나이가 된 거예요, 15살. 네. 이때 희빈 김씨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어? 근데 왜요? 유교 예법에 따라서 이 희빈 김씨는 1년 동안 할아버지 상을 치러야 했기 때문이죠. 이 상을 치르는 동안은 합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결혼을 하고도 2년가량이나 합방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남편인 세자가 자신에게 여성으로서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또 이 세자빈으로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아유. 자, 이 초조한 마음을 견디지 못한 이 희빈 김씨는요, 누군가에게 은밀히 도움을 청합니다. 그녀가 도움을 청한 인물은요, 호초라는 이름의 궁녀였습니다. 이 궁녀 호초는요, 양반과 첩의 딸이었는데요. 희빈 김씨가 알고 싶어 했던 건요, 바로 세자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비술이었습니다. 희빈 김씨는요, 어머니가 첩인 호초라면 뭔가 민간에 떠도는 그 남자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첩들의 비법, 요거 알고 있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비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압승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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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압승술. 압은 뭐냐면 누를 압자예요. 네. 승은 이길 승, 술은 재주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편이 좋아하는 다른 여인의 길을 눌러가지고 이 자신이 사랑 싸움에서 이기는 술법. 그럼 이 압승술, 이 비술 써가지고 궁녀들을 누르고 나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요 비술, 요거를 지금 원했던 거죠. 그래서 희빈 김씨는요, 세자빈이 절대 하면 안 될 비술에 손대게 됩니다. 호초는요, 희빈 김씨에게 조용히 비술을 알려줍니다. 뭐지?
무언가를 태워서 그 죄를 술에 타서 세자가 마시게 하면 세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 여기서 문제! 갑니다! 호초가 알려준 비술의 재료! 아까 무언가를 태운다 그랬죠? 네. 저, 그 무언가, 그 재료는 무엇이었을까요? 세자가 좋아하는 여자의 신발! 호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여성의 신발을 잘라서 불에 태워 가루를 만든 다음 요걸 술에 타서 남자에게 마시게 하면 내가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여자는 멀어지게 됩니다. 희빈 김씨는요, 그 방법을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당시 문종이 가까이 지내던 이 두 궁녀, 효동과 덕금이라는 두 인물을 콕 집어서 그 신발로 실행할 것을 권합니다. 자, 그래서 이 희빈 김씨는요, 이 비법을 써보기 위해 틈틈이 기회를 엿봤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 아, 이게 결론은 실패. 실패. 세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끝내 문종에게 이 비술을 쓰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쉽지 않죠, 이게. 아니, 안쓰러워요, 진짜. 사실. 안쓰러워. 맞아요.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렇죠. 아. 자, 이게 안 되니까 다시 호초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물어보죠. 아, 또? 이때 호초는요, 전보다 더 충격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교접할 때 흘린 전기를 수건으로 닦아서 닦고 있으면 반드시 남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요? 뱀. 네. 그거 어떻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있죠. 아니, 실패로 끝난 첫 번째 비술보다도 훨씬 어렵고 까다로운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을 희빈 김 씨는 이 두 번째 비술에 혹합니다. 아이고야. 자, 그런데요, 두 번이나 실패하고 나니까 궁궐에서 세자빈이 비술을 쓴다는 소문은 당연히 시아버지 세종 귀까지 들어가지요. 아, 들어갔어. 들어가죠, 이게. 그래서 세종은 이 믿을 수 없는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 그리고 확인합니다. 호초를 불러오라. 친히 불러드립니다. 일개 궁녀가 나라님 앞에 불려갔으니 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감히 뭐 거짓말로 모면할 엄두도 못 내고요. 그간의 사정을 낱낱이 털어놓게 됩니다. 아이고, 다 얘기해버리네. 네.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시아버지 앞에서 며느리 희빈 김 씨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자신이 한 일을 모두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 며느리의 자백을 듣는 이 세종의 심정, 이 과연 어땠을까요? 슬프다. 세자를 정하고 그 배필을 간택한 것은 진실로 장차 종묘의 제사를 받들며 남의 어머니로서의 궤범이 되어 만세의 큰 복조를 연장하려고 한 것이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게다가 며느리 희빈 김씨의 일이 이 세종에게 특히 더 충격적으로 다가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삼강행실도. 이 삼강행실도를 편찬했습니다. 이 세종은요, 조선 초기 백성들에게 이 유교적인 윤리를 보급하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했던 그런 왕이거든요. 그를 모르는 백성들까지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그림으로 만들어진 책이었습니다. 삼강행실도, 이 도가 그림 도자거든요. 백성들에게 올바른 이 유교적 관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전 국민 배포용 교훈서까지 편찬한 세종. 그는 국가의 기반이 되는 이 유교 이념이 바로서야 진정한 국가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왕이었습니다. 자, 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안을 가지런히 한 후에 나라를 다스리고 이후 천하를 경영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세워진 조선 왕조는 국가 유지의 기초인 집안을 잘 다스려야
그 다음 국가도 잘 다스려진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이 뭘 억제했었죠? 우리 배웠는데 가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국가가 있으니까 조선에선 이것을 억제했습니다. 안 돼! 놉! 이건 아니야! 놉! 우리 배웠습니다. 뭐였죠? 이혼! 조나단 정답! 아, 좋아요. 자, 그래서 유교적 윤리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앞장섰던 세종, 당연히 이혼을 억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맞아요. 자, 이런 세종이 아들 문종 부부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진짜 머리 너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혼을 금지시켰는데 왕가에서 내 아들이 이혼을 한다. 이거는 좀 아우 머리 안 맞잖아요. 그렇죠. 세종의 선택. 이혼. 우와. 어? 이혼이 돼요 이게? 시아버지 세종은요 희빈 김씨를 서인으로 강등시키고요 우와. 친정으로 돌려 보냅니다. 지금 김씨가 세자빈이 되어 아직 두 해도 못 되었는데 그 꾀하는 것이 감히 요망하고 사특함이 이미 이와 같게 이르렀으니 왕궁 안에 용납할 수 없는 바이니 도리대로 마땅히 폐출시켜야 할 것이다. 자, 그럼 감히 이 세자빈에게 비수를 가르쳤던 궁녀 누구? 호초. 호초 어떻게 됐을까요? 의금부 갔을 것 같은데. 아, 목을 베는 참여. 오! 목을 베는 참여. 오! 목을 뱄어요? 네. 그 정도로 용납을 못 하겠다는 거죠. 저는. 그렇죠. 아, 그러니까 희빈 김씨의 행동에 세종이 얼마나 격분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종은 전국에 금혼령을 내립니다. 네? 금혼령. 이거 왜 내렸을까요? 왕실의 이 혼인 대상으로 좋은 배우자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금혼령은요, 세종이 다시 며느리를 뽑겠다는 신호였죠. 왕실의 일원이 될 사람을 뽑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이고. 집안과 부덕은 물론 용모까지 고려해 뽑은 두 번째 세자빈 순빈 봉씨. 자, 과연 시아버지 세종 마음에 꼭 드는 며느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세종은요, 다시는 희빈 김씨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새로운 며느리 순빈 봉씨가 오자 아주 의미 있는 선물을 하나 건네줍니다. 그 선물이 뭐였냐면요, 바로 열녀전. 열녀. 열녀전. 여성의 모범이 될 만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 여성들을 가르치는 훈육서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빈 봉씨가 어질고 정숙한 며느리가 되길 바라는 이 시아버지 세종의 마음이 짐작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시아버지 세종이 준 열녀전을 받은 뒤 순빈 봉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답. 조나단. 엄청 잘 읽었을 것 같아. 엄청 잘 읽었다. 주경야도 해가지고. 주경야도 하면서 조나단 당연히 오답. 정답. 유현씨. 던져버렸을 것 같아요. 오. 예? 유현씨 언니 왜 이렇게 잘 맞춰요? 정답입니다. 오. 아, 잠깐만요. 근데 시작부터 잘못 뽑은 건데. 그러니까요. 뭐야? 세종 시아버지에 준 그 열녀전, 네. 그 책을 뜰에다가 집어 던져버립니다. 뭐요? 뭔 일이야? 부덕을 안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덕목을 안 보고 그러니까. 뽑아서? 외모를 좀 보고선 뽑아야겠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다른 쪽이 좀 그런 결과 나온 거죠, 지금은요.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어찌 이것을 배우고 생활할 수 있겠는가? 휙! 던져버린 거야. 이야. 아, 이게 정말 충격적인 게요. 유교사회 조선에서 효를 다해야 하는 이 시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충을 바쳐야 하는 왕에게 불순한 행동을 보인 겁니다. 어떡하냐. 이때 세종의 반응 어땠을까요? 아차차.
또 내보내요? 또 내보내? 아, 근데 이거는 이번에는 못 내보내. 못 내보내. 왜요? 이미 내보내가지고 이미 지금 소문이 다 나 있는데. 네. 난 세종인데. 난 세종인데. 내가 또 내보내야 돼? 난 세종인데. 조나단이 맞아요. 며느리의 잘못을 혼내지 않습니다. 사실 세종도 화가 났겠죠. 그런데 따로 불러서 혼내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충격적인 일을 벌입니다. 아이고야. 순빈봉 씨. 바로 술. 술? 아, 술이었습니다. 아이고. 술을 좋아했어요? 이야. 얼마나 좋아했길래. 세자빈이 궁궐에 술을 숨겨놓고 마시면서 취한 채로 돌아다닌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야. 와. 실제로 순빈봉 씨가 얼마나 술을 좋아했는지가 이 실록에 기록이 남아있어요. 실록이요? 실록에 순빈봉 씨 궁궐에서 지금 술 먹고 지금 해롱해롱 되는 그 장면이 나와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품이 술을 즐겨 항상 방 속에 술을 준비해두고는 큰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연거푸 술을 마시어 몹시 취하기를 좋아하며 혹 어떤 때는 시중 드는 여종으로 하여금 업고 뜰 가운데로 다니게 하고 혹 어떤 때는 술이 모자라면 사사로이 집에서 가져와서 마시기도 하며. 이야, 어떻게 이런 분이 왔을까? 주정뱅이 아닌가요? 항상 이게 술에 취해 궁녀에게 업혀 다니는 세자빈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야. 와. 그럼 이거는 솔직히 그냥 바로 소문 났겠는데. 그렇죠. 이거는 뭐 바로 소문 나죠. 아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봉 씨는요 질투 때문에 궁녀들을 구타하기 일쑤였습니다. 진짜요? 어떤 경우에는 거의 궁녀가 화도 맞아가지고 죽을 지경이 이르는 정도. 여기까지 왔다 그래. 아니 세종의 그 이 안목이 좀 의심이 돼가. 아 어떡해. 진짜. 아 완벽할 수 없나 봐요. 열여전을 집어 던지고 술에 취해 돌아다니고 아랫사람에게도 함부로 대하는 며느리. 당연히 이 내용들 세종의 귀에 들어가죠. 들어가죠. 와 근데 이, 여기까지는 못 참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세자빈도 지금 그래도 참았을 것 같은데. 오, 왜요? 세종이니까. 아 또 세종이니까? 네 일단 어떻게든 좀 방법을 찾았을 것 같은데 세종으로서는. 아 그러니까 이게 세종이 첫 번째 며느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나 봐요.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참습니다. 진짜요? 네 참습니다. 아유, 어떻게 이걸 참아요? 첫 번째야 좀 많이 참아주지 이거. 첫 번째는 바로 그러고. 깊다. 세종도 지금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것 같아. 근데 이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이 세종은 판단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걸 눈감아 주더라도 왕조를 이어갈 세자의 아들 세손을 빨리 봐야 한다는 마음. 그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순빈 봉 씨와 재혼했을 무렵 세자 문종의 나이가 16살이었거든요. 그때까지도 지금 자식을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순빈 봉 씨는요. 이 세자 문종과의 부부 사이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어? 특단의 조치? 응. 또 다른 누군가를 들여요. 정답. 맞습니다. 어? 아... 어떻게 해? 명문가 출신의 여인 3명을 세자의 소실로 간택해 드립니다. 세자의 첩을 부를 때는 보통 소실, 소실. 또는 후실 뭐 이렇게 부릅니다. 정통성 있는 왕실의 후계자는 이 세자빈에게서 태어나면 좋겠죠. 근데 만에 하나 적자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소실을 드렸던 겁니다. 과연 세종이 원하는 대로 됐을까요? 세 명이나 드렸는데 네. 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소실 권 씨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와, 이 시아버지 세종이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거는 뭐 나라의 경사고 정말 세종의 기쁨이죠. 하지만 이 세종의 기쁨이 누군가에게는 폭발의
도와서 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누굴까요? 아니 순빈봉 씨죠. 순빈봉 씨. 맞습니다. 깜짝 놀래지 뭐. 순빈봉 씨는요 질투와 원망, 분노를 쏟아내며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소실권 씨가 아들을 낳으면 나는 쫓겨나게 될 거야.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세종은 아들인 문종을 부릅니다. 그 당부를 하는 거죠. 정처 이 순빈봉 씨에게서 이 아들을 두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으니 결코 정처를 멀리해서는 안 된다. 순빈봉 씨에게 마음 좀 써라.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나마 모범생 세자는 아버지의 말을 들은 걸까요? 얼마 후? 얼마 후? 순빈봉 씨의 임신 소식이 들립니다. 아유, 다행이다. 우와. 자, 이 순빈봉 씨가 아들을 낳게 되면 세종의 입장에서는 적장손이 태어나는 겁니다. 어우, 세종과 소원왕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순빈봉 씨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거처를 아예 왕비전으로 옮기게 합니다. 최고의 VVVIP 대접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달 후 왕실에 비극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순빈봉 씨가 유산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도 청천벽력이지만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도 유산했다 그랬죠? 네. 임신이 아니었어요? 정답. 오! 네? 정답. 오! 네? 이 소식을 들은 이 세종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제는 뭐 그렇네. 이제 안 끝났네요. 돼. 이제 안 돼. 이번에도 참습니다. 왜 그래요? 마음이 많이 너그러지는데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세자를 유혹하는 비수를 쓰려다 걸린 그 희빈 김 씨가 그 미수에도 불구하고 바로 퇴출된 것과 다르게 두 번째 세자빈 순빈 봉 씨에 대해선 세종은 참고 또 참은 거예요. 왜 그러시지? 이유가 뭘지? 자, 실록에 그 세종의 마음이 있어요. 그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이나 폐출을 행한다면 더욱 나라 사람들의 눈과 귀를 놀라게 할 것이므로 나는 이를 매우 염려하여 처리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또 어떻게 며느리를 쫓아낸단 말이야. 이건 내 못하겠다. 아, 근데 처리할 바를 아직 못하겠다는 이거에 와, 큰 게 많네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또 세자빈을 쫓아낸다?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백성들이 너무 놀랄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시아버지 세종은 있냐고 또 인내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고 또 참는 세종. 이 세종의 그 인내심이 결국은 폭발하는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발. 자, 과연 이 순빈봉 씨가 무슨 일을 벌인 걸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느 날 이 궁궐 안에서 청소 중인 한 궁녀에게 세자인 문종이 은밀히 다가가 말을 겁니다. 그 궁녀에게. 네. 네가 정말 빈과 함께 자느냐? 응? 응? 무슨 말이에요? 그 궁녀에게. 네. 그림이 지금 그려지십니까? 아니요, 아직. 여자. 응? 여자와 여자. 그렇죠. 아, 조선 시대 때? 네. 현대 말고 조선시대 때? 아니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세자 문종이 지금 궁녀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너 내 아내랑 진짜 자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요. 이 순빈 봉 씨와 한 궁녀가 애정 행각을 벌인다는 소문이 궁궐 내에 파다하게 퍼졌고 문종의 귀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문종이 직접 그 궁녀에 가서
확인했던 것이죠. 그 궁녀의 이름은 소상. 소상이었습니다. 그녀들의 충격적인 만남은 길고 긴 겨울밤 순빈 봉씨가 궁녀 소상을 자신의 거처로 불러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녀를 제외한 나머지 궁녀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니 소상에게 동침을 요구한 겁니다. 소상은 거부했습니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세자비는 강제로 옷을 빼앗고 눕혀 희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순빈 봉씨는요, 이 소상에게 집착하면서 잠시도 곁을 떠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소상이 잠시라도 이 곁을 비우면요, 나는 너를 매우 사랑하나 너는 그다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면서 이 원망하고 화를 냈다고 하네요. 그 집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소상이 나 너무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대요. 그녀의 부정한 행실을 감싸느니 차라리 며느리를 두 번 내쫓는 편이 낫겠다. 결국 1436년 10월 문종이 재혼한 지 7년 만에 세종은 다시 한번 며느리를 쫓아냅니다. 두 번째 세자빈마저 쫓아낸 세종의 심정 이거 어땠을까요? 전에 김 씨를 패했는데 또 봉 씨를 패하게 되니 이것은 나와 세자가 몸소 집안을 올바르게 거느리지 못한 소치이다. 내가 마지못하여 세자빈을 폐출하는 뜻을 알리기 바란다. 일국의 왕이자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한 가장으로서 이 상황이 비통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다 이런 것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세종은요, 세자빈의 잘못된 행동을 숨기지 않고요 대신들에게 낱낱이 밝혔습니다. 세종은 세자빈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걸 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세종이 쫓아낸 며느리는 이 둘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둘이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세종의 적자인 인영대군과 영웅대군의 아내들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 세종과 소원호가 낳은 넷째 아들 인영대군. 그는요, 개국공신 남제의 증손녀인 남씨와 혼인했는데요. 약 2년 뒤 세종이 돌연 또 이혼을 시켜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병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남씨 부인이 12세가 넘었는데 아직도 오줌을 싸고 눈동자가 바르지 못하고 이 혀가 심이 짧고 미친 듯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또 다른 아들을 이혼시키려는 이 세종의 결정을 이번엔 아내 소원왕후. 소원왕후 진짜 정말 세종에 대해서 정말 잘 받아들이는 그런 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내 소원왕후마저 이건 아니지 라고 해서 반대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세종은요, 세자가 아내를 버렸는데 또 인영대군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 그거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인영대군과 남씨를 이혼시킵니다. 한두 번이 좀 어려웠을 뿐이었네요. 이제는 거의 뭐 그런가 봐, 진짜. 세종이 쫓아낸 또 다른 며느리는요, 세종과 소원왕후 사이에 태어난 8명의 대군 중 막내 영웅대군의 아내였습니다. 세종은 임종이 다가오자 이 영웅대군의 저택에서 지낼 정도로 애정이 각별한 아들이었거든요. 그렇게 아끼는 영웅대군이 11살 되던 해 그의 배필을 삼기 위해 세종은요 직접 간택까지 참여합니다. 그렇게 간택된 며느리가 고려시대 때부터 대대로 관료를 배출한 유서 깊은 집안의 송씨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이렇게 힘들게 뽑은 이 며느리 역시
혼인한 지 5년 만에 또 쫓아내버립니다. 아니 왜 그러지? 이번에도 병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나 영흥대군의 이혼이 오로지 세종의 뜻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송 씨가 병이 있어서 세종이 명하여 그를 버리게 하고 정춘경의 딸에게 다시 장가들게 하였다. 세종이 승하하자 돌아가신 거예요. 네. 염, 영흥대군이 첫 번째 부인 그 송 씨를 그리워하여 정 씨를 내쫓고 송 씨와 다시 합하여 살았다. 돌봤던 세종이 왜 유독 며느리에게는 이렇게 차가운 모습을 보였을까요? 세종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요소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대군과 영흥대군의 부인들은 모두 무엇을 이유로 쫓겨났죠? 병. 병이었습니다. 병을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고치기 힘든 병을 의미하는 악질은요, 사실 칠거지악. 칠거지악이 뭐냐면 부인을 쫓아낼 수 있는 일곱 가지의 그 이유들입니다. 예. 그 중에 병을 의미하는 악질은 이 칠거지악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있으면 자식을 낳고 제사를 받들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이유가 된 거죠. 만기친남. 만기친남? 만 가지 일을 친히 살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모든 정사를 보살핀다는 말이죠. 이 세종은요, 지독한 워커홀릭으로 알려진 왕이었습니다. 뭐 식사할 때도 뭐 반드시 책을 펼쳐 좌우에 놓고 밤중에도 멈추지 않았을 정도였죠. 그런데 이 세종은요, 이 만기친남의 정신으로 정사만 돌본 게 아니었습니다. 가정도 자신이 다스려야 하는 영역으로 생각하고 아들 부부의 문제 역시 자기 뜻대로 계획하고 결정했던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요즘 시대의 아버지 모습은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거는 진짜 조선시대의 모습이지 지금 시대의 모습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종의 다음 부인이자 세종의 또 다른 며느리는 누구였을까요? 순빈 봉 씨를 폐출한 이후 서둘러 세 번째 세자빈을 찾아 나선 세종. 명문가 교수 몇 사람을 뽑아 기륭을 점치고 덕과 용모를 살펴봐도 세종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대신들은 이렇게 밖에서 찾지 마시고 이 세자의 소신들 가운데 적임자를 뽑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세종도 결국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세자빈의 자리는 1년 전 딸을 낳았던 소실 권 씨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자빈 결정에는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권 양원과 홍승희 중에서 누구가 적임자인가? 두 사람은 모두 세자에 우대하는 사람이며 우리 양궁이 돌보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세자의 뜻은 홍씨. 네, 홍씨를 낮게 여기는 듯 하지만 내 뜻은 세종, 내 뜻은 권씨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세종 또 왜 이러시나요? 아, 정말 우리식 관점에서 정말 이게 이게 참 답답해집니다 지금, 그죠? 조선시대 제일 중요한, 이 세종의 머릿속에 가장 있는 게 지금 뭘 것 같아요 지금? 대를 있는 거. 그렇죠. 근데 지금 이미 아이를 낳아본 사람이 있다 없다. 한 명 권 씨가 낳았어. 권 씨. 이때 문종의 나이가 23살인데 이때까지도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세종한테 이거 완전한 스트레스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세자빈이 된 권 씨가 5년 뒤 아들을 출산하면서 바로 이 세종의 기대에 완벽히 부응을 한 겁니다. 고대하던 손자의 탄생에 세종의 희열은 정말 말로 다할 수 없었겠죠. 아, 이제 다 이루었구나. 이제 다 이루었구나. 됐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손자가 태어난 바로 다음 날 세자빈 권 씨가 산후병으로 죽습니다. 산후병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나타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예. 네. 아, 이렇게 세 번째 아내를 잃어버린 문종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너무 혼자 막, 살아야 될 것 같아. 그죠? 예, 막 절망감에도 빠졌을 것 같고. 그렇죠. 이후 세자 문종은요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지 못한 채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요. 세종의 상을 마칠 즈음 죽게 돼서 재위 기간에 왕비가 없었던 유일한 왕으로 남게 됩니다.